어, 어, 재수 누나. 위치 진짜 높다. 야, 생각보다 멀지가 않아. 와, 야, 아저씨. 돌아오라. 아니, 오셨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일단 짐 풀고 좀 쉬세요. 사장님은 내일 귀국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진도 없으시고 자녀들에 대한 추억은 달랑 그거 하나인데 사무실에 있는 걸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만들어드린 거 맞아요. 나도 기억나. 내가 아빠한테 네가 엄마한테 달아드렸던 거잖아. 아이씨, 거봐. 우리 엄마 맞다니까. 그럼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룸 서비스로 마음껏 시켜 드시고요. 편히 쉬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씨 나예요.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 어디 아픈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다음에 다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대근. 전에 정화민 씨랑 뵀었죠? 저 최덕영입니다. 아, 예. 아, 여기 웬일이세요? 예, 아티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괜찮은 연주회가 있나 보러 왔습니다. 클래식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제가요, 모차르트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아, 근데 제 방엔 웬일이세요? 뭐 그냥 인사라도 할 겸 들린 거죠 뭐. 바쁘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십시오. 아, 아, 예, 예. 아, 참. 영지 씨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지 씨가요? 제주도에요? 예. 영지 씨가 친어머니 만나러 간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영지 씨 친어머니가 지금 제주도에서 엄청 큰 사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지금 거기서 호텔을 짓고 계신데요. 예? 영지 씨도 이제 특급 호텔 사장님의 따님이 될 겁니다. 전 그럼. 아, 아 예.
있는 놈들도 다 똑같아. 김준우 부원장? 너도 똑같아 임마. 나한테 딱 걸렸어. 갑자기 표정 밝아지는 거. 아, 인생은 몰라. 뜻하지 않은 곳에서 행운을 잡았다. 서영지도 나도. 아, 여보세요. 아, 영재 씨 지금 제주도에 계신다고요? 아, 거긴 웬일로 갔어요? 그냥 뭐 일이 있어서 동생들하고 좀 왔어요. 아,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니요. 그냥 일이 있어요. 야, 영재 씨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아, 목소리 들으니까 얼굴도 보고 싶어요. 아, 어떡하지? 저 제주도요. 제주도요? 네, 예, 공동 기획군 때문에요. 취소하신다면서요? 아, 그럼 순화해줘. 내려가서 전화할게요. 나 지금 어디에요? 아, 영지 씨. 여긴 웬일이세요? 아, 여기 한 미술관에 볼 일이 생겨서 내려왔어요. 어? 안 믿는 표정이네? 아, 진짜예요? 호텔도 여기서 묵어요? 아, 저는 동생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 누가 뭐래요? 아, 혼자 있으면 내가 놀러 갈까 봐 겁나는구나. 그런 게 어딨어요. 아, 나 일하는데 같이 가볼래요? 아프리카 미술품들 전시하기로 했어요. 여기랑 공동 기획으로. 오, 재밌겠네요. 저도 꼭 보러 갈게요. 네, 영지 씨 뭐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네. 그냥 부원장님 보니까 반가워서 그러죠. 정말 그게 다예요? 얘기할 곤란은 나중에 얘기해요.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북소리요? 새로운 세상으로 오라고 누군가가 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서 일어나서 길을 떠나라, 도전하라, 뭐 그런 북소리요. 부원장님은 그런 북소리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있죠. 북소리가 이끄는 대로 떠나본 적은? 그래서 의대를 접고 미술 공부하러 떠났었죠. 영지 씨는요? 저도 이제 떠나보려고요. 어디로요? 북소리가 부르는 대로. 여기서 북소리 안 들려요? 여기 가서 한번 들어봐요. 들려요?
들리죠? 북소리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저기 불빛 봐요. 저 불빛이 저 갈치 잡는 배 불빛이에요. 아, 네, 그게 막 다르죠. 아, 이쁘다. 아, 서울보다. 별이 확실히 많이 보인다, 그죠? 어, 그러네요. 저기 있는 게 카시오페아 같고 또 저 어디요? 아, 저기 저 이렇게 W자 이렇게 모양 보이죠? 아, 어, 보여요. 보여요? 네. 아, 그리고 저건 북극성 아니에요? 제일 밝은 별 있잖아요, 저기. 아닌데? 북극성 맞는 것 같은데? 왜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별 있잖아요? 제일 반짝거리는 거. 제일 반짝거리는 별은 여기 있는데? 영지 씨 눈 속에요. 정말이에요. 너무 반짝거려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눈 감아드릴까요? 네, 감아요. 됐어요? 다시 뜨지 마요. 책장을 덮어.
이런 생활에 너무 적응 잘 돼주시니까 우린 이렇게 살게 타고났나 봐. 동감이야. 뭐 먹네? 언니 어젯밤에 뭐 했어? 오늘 수영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어? 친구가 와서. 친구 누구? 제주도까지 친구가 와? 있어. 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야야야, 너 아침 안 먹어? 친구랑 먹을 거야. 좀 수상하지? 아, 잘 잤어요? 네. 나 어제 영지 씨 꿈꿨는데. 꿈에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어젯밤 상황 리바이벌. 아, 몰라요. 아, 아침 안 먹었죠? 고르세요. 네. 예요. 저 사람 아미 선생님 애인 아니야? 돈 많은 엄마 생겼다고 금세 붙었나 보다. 와, 생쥐도 저 사람 좋아한다며. 잘 됐지 뭐. 우리 인사하러 가자. 어? 여기 봐. 여기 봐. 이제 영지 씨 계획이 뭐예요? 엄마가 날 자랑스러워할 만큼 아주 훌륭한 동화를 쓰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생쥐 일기도 잘 마무리하고. 왜 지구멍에 해뜰 날을 기다리며 사는 생쥐 이야기 있잖아요. 아,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왜 생쥐가 주인공이에요? 서영지, 서영지, 빨리 해보세요. 서영지, 서영지, 서영지. 아, 아, 그래서 생지네. 지구멍에도 해가 뜨나요? 당연히 뜨죠. 이제 생지한테 해가 반짝 하고 떠요. 저도 어젯밤에요 안네 프랑크처럼 일기 썼어요. 안네 프랑크라면 안내 일기? 네. 안내 일기에서 안내도 첫 키스한 날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영지 씨도 잘 썼어요?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잘 살려서? 네. 쓰는데 막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그 일기 언제나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나도 등장하는데. 안 돼요.
잘 맞추고 이따 5분 있다가 음악에 맞춰서 다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해. 네. 안녕하세요. 네. 조명만 좀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공연하는 날 꼭 보러 올게요. 네. 준우 씨 방에 있어요? 부원장님 어제 제주도에 가셨어요. 이따 오후에 올라오실 거예요. 제주도에요? 네. 거기 있는 미술관 하나랑 저희가 공동 기획전 하나 할 게 있거든요. 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제주도에서 연락이 와서 동생들하고 내려가 보려고요.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그럼 서울 와서 연락해요? 네. 아, 가기 싫다. 어떡하지?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 서울서 봐요. 언니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뭐? 그 남자랑 있는 거 봤어. 잘해봐. 이제 보니까 뭐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더라 뭐. 그래? 어울리지? 공항에 도착하셨답니다. 네. 얼른 가서 방에 가서 준비하십시오. 엄마가 오셨어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떨려 죽겠네 진짜. 어 가만히 좀 있어. 오빠 때문에 나도 불안해 미치겠다 진짜. 오셨습니다. 언제 언챙이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깜짝 갔니?